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그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네? 예수님의 말씀. 자,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때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 내야 돼요. 근데 뭐, 요즘처럼 전산화 시대가 아니니까 누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인가를 로마 정부에서는 알 길이 없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지역 주민들 중에 이제 로마 정부에 협조하기를 원하고 로마 정부의 백을 이제 얻어서 권세를 부리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제 시대 식으로 하면 세리란 세리라라면 친일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사람들이 미워서 죽겠는데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 대해 꼬리를 치고 로마 정부에 협조를 하고 그래서 자국민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세리라는 놈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도 이 세리들은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죄인들이라는 말은 아주 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형을 마치고 나온 그런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인사를 해도 안 되고 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이미 천국 명단에서 제외해버린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다 해서 백성들이 전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인간 대접을 전혀 안 하는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느 동네에 나타나면 제일 먼저 모여드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 죄인과 세리들이.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만 나타나면 이 죄인과 세리들, 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 사람들 몇 명이? 모든 세리와 죄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탁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분이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모세가 우리들에게 준 율법을 잘 지켜야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누가 잘 지켰느냐, 혹시 어긴 것이 없느냐, 그런 것을 따져서 천국에 보낼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소개를 했지만, 예수님 얘기를 탁 들어보면 뭐예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이게 무엇과 무엇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차이?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은혜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은혜로 주시지 자격을 따져서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니, 이 세리와 죄인들이 교회를 갈 수도 없고 환영해 주지도 않고 아예 뭐예요? 왕따를 탁 시켜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지금부터 교회 댕겨봐야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너희들은 이거야. 너희들은 뭐가 없어? 자격이 없어. 이 자격을 따지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리와 죄인들이 들으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같은 그런 존재들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될 때 감동받는 거죠. 그리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철저히 율법적 조건적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런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땅은 조건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쫙 모여드는 거야. 그럴 때 이 종교 지도자들, 철저히 율법적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래. 누구를 원망하여? 예수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작자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예수님은 음식도 같이 먹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뭐 악수를 한다거나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 집에 들어간다거나 음식을 특히 음식을 같이 먹으면 이거는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도 그 사람 취급을 받아. 예.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까지 같이 해. 아시겠죠? 뭐를 하지 않는 거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일체 차별을 대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냐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왜 이 세리와 죄인들과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고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내세, 그 구원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슨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절망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으면 갈 곳은 어디다?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그 삶 자체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 세리와 죄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 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같은 인간들은 이건 어디가 보장되어 있어? 지옥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또 한편 그 반대로는 그 일반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까? 야, 내가 과연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은, 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절망 상태에서 살고 있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네? 긴가민가. 그렇지,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천국 가는 건가? 아니면 나도 지옥 가는 건가? 이래가지고 항상 그 일생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면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나 일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기는 이렇게 그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느냐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것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제일 첫째 비유가 사람들이 뭐 너무나 흔히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란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 그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뭐요? 잃었다. 자, 이 양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양은 잃을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제가 그 목자 출신, 제가 호주에 갔을 때, 호주에 가면 폴란드 사람들이 많이 이민 와서 살아요. 옛날에 호주는 동양인들, 흑인들은 사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호주이라 그랬죠. 그런데 뭐 백인들이 이민 올 일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폴란드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폴란드가 이제 그 공산권에 들어가 가지고 너무 살기 어려 가지고 많이 호주로 온 거예요. 그 폴란드 사람들은 참 잘 생겼어요. 예. 네. 폴란드 여자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폴란드 가가지고 뿅 갔어. 참 가난하게. 요즘은 아주 경제가 부흥이 됐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폴란드를 왔다 갔다 했어요. 했는데 참 고상틱해요, 폴란드 백인들이. 고상틱하면서 가난하고 고상틱하고 그래가지고 이 옷차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세련되고 그 패션도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앞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 폴란드 가서 강의를 하면 강의가 자꾸 잘 안 나와. 그 왜 웃어요? 제가 이유도 말 안 했는데. 근데 특히 그 여자 어린 아이들, 세 살, 네 살, 꼭 인형 같아요. 큰 발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물론 백인들, 뭐 금발, 뭐 이런 백인들, 영국, 독일, 뭐, 미국, 뭐, 이제 뭐 이태리, 뭐 프랑스 이런 데는 이렇게 그렇게 호감이 안 가는 이유는 그쪽 여자들은 뭐야 너무 활달해. 그런데 폴란드 여자들은요, 이 슬라빅 계통이야. 아시겠죠? 슬라브 계통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얌전해요. 그 말은 남자 말 잘 듣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백인 여자는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네, 백인 여자는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의견들이 뭐예요? 막 세요. 특히 영국 여자들. 와, 세요. 여자들. 자, 뭐 이런 별 쓸데없는 얘기야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하도 폴란드에 가서 인상을 너무 깊이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호주에 가니까
그 옛날 그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해 가지고 폴란드의 15살, 16살 얘 뭐 남자애들 징집해 가지고 총알 맞이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징집당해서 나가면 그건 다 죽어. 어? 총 몇 방 못 쏴보고 다 죽는 거야. 근데 그래서 막 그때 다 산으로 숨어들었대. 그 험한 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그 당시 15,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라고 산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죽지 않으려고 가다가 양떼를 만났대. 그래가지고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목자가 돼 버렸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자 생활을 한 10년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끝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면서 양은 절대로 도망 안 간대요. 양은 항상 겁이 많고, 이 목자만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도망가는 양 없어. 그런데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되면 꼭 그 중에 꼴통들이 한두 마리 있대. 이건 보통 양대로 다르대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돌연변이. 돌연변이 꼴통들이 있어가지고 요것들이 다른 주위 친구 양들을 꼬셔가지고 토끼인데요. 그런데 그런 양들이 여러분 여기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되잖아요. 클래스에 그런 꼴통들이 한 명 정도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네? 여기도. 꼭 있어요. 예. 네. 예. 네. 거기서 말 안 들어. 근데, 가만히 있자. 여기는, 여기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서 가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꼴통처럼 누워서 됐잖아. 자,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잃었다는 말은 꼴통이 토꼈다는 뜻이래.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목자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이라는 말은 여러분 잃었다는 말은 누가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목자가 잘못해서 목자가 아차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토끼도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이때는 박수하셔야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결국 그 죄의 그 근본 책임은 뭐예요?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결국 우리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침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벌써 이런 비유에서부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토끼면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그 중에 한 마리를 내가 잃어버리면이라고 말 안 해. 네. 그러나 예수님이 목자일 때는 양 한 마리 꼴통이 토끼여도 자기가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 신랑은 딱 좀 확실히 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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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크, 여러분. 네. 이러면 자 보세요 이제 누가 더 중요해? 그 토끼인 꼴통이 더 중요하대. 왜? 아, 나 말은 뭐 어떻게? 일단 덜에 두고 이 토끼 놈을 그런데 예수님은 토끼 놈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네.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도 먹고 그런다. 그런 얘기 아시겠죠? 자, 그 이런 것을 자, 이 자식은 이 꼴통은 어떻게 토끼 놈이야. 아시겠죠? 토끼 놈은 가서 찾아와도 어떻게 또 토끼일 가능성이 많대. 그래도 상관없이 뭐요? 찾는다 이거죠. 아, 그건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 어떻게 찾는다고요? 찾도록 찾아다닌다 이 말이야. 찾아 우리가 찾을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찾아? 보는 거야. 아이씨, 꼴통 새끼가 어디로 갔나? 안 보이네. 이렇게 그냥 대충 찾아 보는 것이 찾아 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 뭐예요? 이렇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 다닌다 이 말이야. 다녀. 어디 숨었나? 어디 숨었나? 찾아다니면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찾아보는 게 아니라 찾아다닌다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안 보이면 하나도 은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찾아다닌다고? 찾도록 구석구석 찾도록 찾아다니. 응? 와, 4시간을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열 받아, 안 받아? 응? 네 시간이나 잔데 이게 이제 힘도 빠지고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응? 드디어 찾았어. 예. 네.
이런 양을 이런 양을 여러분 양들이 다 하얗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양을 이제 그 영어권에서는 블랙 쉽이라고 합니다. 하얘도 요 놈만은 까맣다 이 말이에요. 예, 특별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침 옷 잘 입고 나왔다. 예? 예. 여러분. 정말 신경질 날 거야 안 날 거야 목자가. 네. 그래 가지고 이 목자가 이상구 목자는 뭐라 그랬게? 이 새끼가 인마 배고파 죽겠다 너 때문에 인마 내 시간 죽고 싶어 너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자 뭐라고? 또 찾은 즉 즐거워 뭐요? 즐거워 어깨 메고 여기구나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저 세리와 죄인들은 내가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내가 지금 걔네들 구원하려고 찾으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걔네들하고 뭐요? 밥도 먹는다.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구원과 완전히 뭐요? 다른 구원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원이란 것은 그런 거다. 즐거워 어깨 메고 갑니다. 가서 어떻게 집에 와서 그 벗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어떻게 함께 즐기자. 나의 뭐요? 이런 양을 찾았노라. 토끼인 놈을 찾았다 그러지 않고 그 까지 이런 양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뭐요? 더 기쁘다. 그래서 자, 잃어버렸던 양은 양들은 방향 감각이 영 엉터리 가지고 본래 주인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인이 가서 뭐요? 찾아서 데리고 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을 찾아서 예 가시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 꼴통 양은 자기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될, 목자에게 돌아가야 될 방법을 알아 몰라? 몰라. 전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뭐예요?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 구원은 나의 구원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 비유 거기서 첫 번째 비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다.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은전을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요게 한 드라크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그 일일 하루 노임입니다. 아주 그 하루 노임을 한 데나리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의 돈이었고 드라크마는 이 그리스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은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돈이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여자가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잃으면 여기 이제 드라크마가 열 개면 이게 꽤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꽤 많은 돈이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드라크마 열 개를 쫙 매어가지고 머리끈에 드라크마 열 개를 쫙 해서 머리끈으로 삼았는데 이 드라크마 열 개를 연결한 그 특별한 새 제가 생각이 안 나. 세라미라 그러는가 하여튼 그 이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크마 열 개를 끼워서 이제 드라크마 열 개를 만들려면 뭐예요? 돈을 이제 저축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한 하루 돈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대였으니까 그 열 개를 이 머리끈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바치려면 그것도 굉장한 노력이었겠죠. 그래서 그게 사랑의 징표였대요. 드라크마 10개를 10개를 끼워가지고 이 머리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그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사랑의 징표로 이 열 드라크마 그 머리끈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서 어떻게? 네? 그 중에 하나가 한 드라크마 빠져나와서 또르르 굴러서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자,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할 거라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기는 아까는 찾도록 찾는다 그러놓고 여기는 이제 찾도록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부지런히도 나왔어. 애가 타서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애타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싶어서 왜 그 한 드라크마가 너무너무 중요해 하네 여자에게는 너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잃어버린 게 너무나 중요해서 구원하러 오신 거지. 이 드라크마는 지금 또르르 굴러가지고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왜 여기 드라크마라는 비유를 했냐고 하면 드라크마는 하나의 한 개의 은전으로서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건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는 것인지도 뭐예요? 몰라. 네.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 아는 사람 몇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그 죄인들은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은 그 한 드라크마가 너무나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부지런히 찾도록 찾으셔서 찾으면 뭐예요? 찾았다! 라고 기뻐하는 그 과정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 율법책을 탁 펴놓고, 너 이거 지켰어? 이거 잘 지켰어? 이렇게 했어? 어? 그래서 다 검사받고, 예, 어, 너는 자격 있어?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래서 뭐를 켜고? 등불을 켜야 돼. 왜 잘 안 보이니까. 이 조그만한 은전이 어디 가서 숨었는지 모르겠어. 등불을 켜고, 집을 뭐요? 예, 빗자루로 쓸고, 그러면서 찾는 그것이 구원이다. 아,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만 하면 돼. 네. 아, 예. 네. 그 박수를 치면 칠수록 유전자, 아, 유전자가 활짝 켜지죠. 그렇죠? 그래서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야, 나와 함께, 뭐요?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응? 찾았다. 자. 그 찾은 하나님만큼 우리가 기뻐 안 하니 그거 참 문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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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이래서 이게 유전자가 잘 안 켜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구나. 근데 나는 이때까지 뭐요? 그거를 못 믿었어. 못 믿고, 어? 긴가, 뭐요? 민가, 나는 정말 천국을 가는 건가?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러고 살았으니 기쁨이 없지. 예. 자, 구원이란 것은 이런 것이야. 그럴 때, 예. 아,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대박!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왜? 완전 공짜니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럴 수가 없어. 내 같은 이런 덜 떨어진 놈이 세상에 천국을 가다니, 이래서 병이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런 성경은 이게 폭발적이에요. 폭발적. 여러분, 성경은 엄숙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런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뭐예요? 180도로 다른, 예, 그런 하늘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은 얼마만큼 다르다고?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구원,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자꾸 땅의 생각으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뭐요? 완전 허사죠. 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거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열대너리한 그 머리끈, 사랑의 징표로서의 머리끈에 꿰어 있는 뭐예요? 그 은전 하나하나만큼 그 여자에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르르 굴러서 어디를 가도 난리를 치면서 등불을 켜고 쓰면서 찾았다, 우와 찾았다 하는 그런 거, 그게 구원이다. 네.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이란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얼마만큼 충성해야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까? 그런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나한테 와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생각하기로 그 드라크마 하나만큼, 그 여자에게 드라크마 하나만큼 중요한 게 없었듯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라도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이 말이다. 자, 재미있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속상한 일이 생기거든.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드라크마야.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아직도 여러분 이제 실감이 안 나니까. 예. 이상구 박사가 하도 잘 얘기를 하니까 잠깐은 기쁘겠죠? 그러나 오늘 강의 끝나면 또.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제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이것을 자꾸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도록 해주셔서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이 속상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그래, 괜찮아. 하나님께 내가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잖아. 그거면 됐지. 뭐 그 이상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성령이 뭐라고 그러죠? 맞아! 그러면 나도 동시에 뭐예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 자, 이제 세 번째 비유. 이 세 번째 비유는, 누구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는 얘기. 돌아온 탕자. 이제 돌아온 탕자 얘기라고 하면 그렇게 제목을 이 얘기에 갖다 이 비유에 갖다 붙이면 중요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탕자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를 얘기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이 두 아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첫째, 첫 아들은 유대인. 철저히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 둘째 아들은 누구?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이방인으로 비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첫째는 아버지 말 잘 들어. 일도 열심히 하고. 절대로 망나니 같이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을 볼 때, 즉 동생이 그 형님을 볼 때 저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사냐? 술 먹고 싶을 때는 뭐요? 먹고, 싸마고 싶을 때는 싸마고, 좀 마음대로 살지. 그래가지고 이 둘째 놈은, 아이고, 마, 이 집 형님 보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 자기 앞으로 올 재산을 다 주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그런 아들한테 상속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예요? 이 성경 읽어보면 좋게 안 좋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착하건 망나니건 어떻게? 그들에게 돌아갈 상속은 그들 전도. 왜? 둘 다 뭐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아시겠죠? 자,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상관없어.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한 세상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하면서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재산이 다 허비한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아주 이게 이제 배가 고파졌어.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알바를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아라. 그런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겠어. 그래서 생각나는 게 누구냐? 아,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왜 아버지 생각이 났냐?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뭐요?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하인들은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 아들이 돼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다니.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 생각을 한 이유가 뭐 때문에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밥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 밥 때문에. 맞죠? 그래서? 예. 근데 이거를 뭐 크게 미화,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탕자가 그 순간에 뭐예요? 내가 중죄를 지었구나. 이러면서 그 탕자가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구원했다. 이런 얘기로 주로 주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누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탕자가. 탕자가 회개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줬다.
이런 얘기.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줬다라는 게 주제라면 그 아버지는 무슨 적이요? 조건적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무조건적 사랑을 가진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그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둘째 놈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얘 이 놈은 돈 주면 뭐요? 허랑방탕 다 털어서 거지가 될 거고. 그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거고. 어? 그때 내가 어? 오면 내가 다시 받아줘야지 하고 아버지는 미리 뭐요? 알고 그렇게 될 거란 걸 알고 아버지는 오늘이나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자식이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가 됐다 하고 아버지는 매일매일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이 자식이 언제 오냐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하루는 딱 보니까 어떤 거지 같은 와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이 둘째 아들 거지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물도 잘 못 마시고 샤워도 못 하고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살다가. 얼마나 더럽겠어? 어? 냄새 나고. 그러나 힘은 다 빠져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게? 이 아들의 목표. 네? 밥 먹는 겁니다. 아들로 다시 편입되는 것은 꿈에도 꾸지 않아요. 아버지가 밥이나 먹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대사를 읊어야 될 대사를 준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대사를 외우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주 겸손 좀 떨어야 되겠다.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뭐요? 당신의 품꾼 하인의 하나로 취직시켜 주소서. 요게 밥 얻어 먹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네.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줄 리는 없다. 왜? 자기가 아버지라도 받아줄까 안 줄까? 안 주니까.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은 하인도 될 자격이 뭐예요? 없어. 그러지만 말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아버지가 하인으로, 일꾼으로 취직시켜 주실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뭐 하러 가요? 요즘 말로 알바하러 간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 거리야. 아버지가 먼저 저를 보았어. 그리고 뭐요? 측은히 여겨, 불쌍하게 여겨, 어떻게? 달려나가라. 이상구 박사가 아버지를 가르치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새끼가 오는구나. 꼴 좋다. 저놈이 와봐야 뭐요?
가문의 수치다. 일꾼들 불러서 여봐라. 자, 우리 둘째 놈이 오는 것 같은데 문 닫아 걸어라. 꼴도 보기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냥 달려나가는 거야. 그 당시는 노인들이 절대로 달리면 안 되는 그런 때야. 달리는 노인은 그 미쳤어. 그런데 그런 체면 불구하고 이 아들이 오니까 달리는 거야. 예. 네. 달려가서 저 같으면 문 닫아버려라. 그래놓고 네. 문 열어주기 전에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너 왜 왔어? 응? 그래서 취직시켜주십시오. 제가 큰 죄를 지었는데 네. 너 같은 놈을 취직을 시켜준다고? 응? 이랬을 텐데 이 아버지는 뭐요? 무조건 달려가.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봤는지도 몰라요. 아, 몰라요. 그래서, 아, 탁, 가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해. 무조건 뭐예요? 목을 끌어안고 목에다 입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돼지 키우던 놈 얼마나 더럽겠어? 얼마나 냄새? 뭐 샤워, 목욕, 뭐 빨래? 그 더러운 놈을 팍 안고 목에다가 뭐? 네.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뭐요? 끊임 없이 만난다 이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정도 되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을 끌어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뽀뽀를 했으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아들이 어떻게 돼야 돼? 와, 우리 아빠는 나를 이런 꼬라지를 하고 와도 나를 아들로서 받아주는구나. 예. 네. 하고, 어떻게, 아버지!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은 그렇게 못해. 지금, 뽀뽀를 그렇게 더러운 자기를 끌어안고 뽀뽀를 무조건 아무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했으면 그 아들로 받아주는 게 확실한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해온, 외워서 온 대사를 지금 읊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야, 준비해온 대사 그대로죠, 그렇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탁 읊어요. 다.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말 요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대사를 읊었지만 그 대사와는 상관 있게 없게 없이 그렇게 했었지만 했지만 아빠는 어떻게 해요? 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반지입니다. 네. 반지는
무엇을 확실하게 상징하는 거예요? 가문, 가문 상징입니다. 가문.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 누구누구 가문의 아들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안 하고 아들 가락지를 어떻게 끼워줘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는 기쁘다.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뭐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니, 아버지가 잃기는 뭘 잃어요? 그 자식이 뭐요? 토끼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얘기는 다 이런 식이에요. 둘째 아들이 분명히 토끼였죠. 그래도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 네 죄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아니 그 온 식구들, 그 일꾼들, 하인들이 저희가 어떻게 즐거워하더라. 왜 즐거워해? 우리 주인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님이구나 해서 그 하인들도 정말 우리 주인님 좋은 주인님이다.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와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럼 즐거워 안 즐거워? 다 즐겁죠.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마다들은 이 율법주의자 조건적 하나님을 아버지를 조건적으로 본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물으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뭐예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합니다. 이게 큰아들에게는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된다. 아니 그 새끼가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해? 쫓아내야지. 그렇죠. 도저히 이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사진 종하니 예. 그래서 열받아서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즐겨 하지 않거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큰아들을 또 달래야 됩니다. 큰아들을 아버지께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내 친구하고 파티도 하라고 하는 일이 없더니 어떤 새끼가 왔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뭐요? 이 아들. 여기 이 아들이란 말이 이게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is son of yours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의 아들이 진짜는 뭐라 그래야 돼요? 내 동생이라고 그래야죠. 왜 이 큰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따위 아들이라고 불러. 그래서 아버지도 이해 못하겠고 이런 놈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기 싫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아들. 그래서 이 아들 영어로 한번 볼까요? This this son of yours. 이런 아들, 이따와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탁 일어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구원, 예를 들어서 이상구가 구원받았다고 떠들어 쌓는 걸 보면, 아니, 말이 돼, 안 돼? 뭐, 율법 하나도 안 지켜놓고. 그렇게, 그런 얘기.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뭐요? 내 게 다 네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아버지다. 이미 내가 가진 건 다 뭐다? 네 거야.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니, 나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줄을 뭐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얻어 먹으려면 어떻게?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야.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이다. 율법주의적 사상.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내 뭐요? 아까 그 큰형은 이따우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불러요? 네 동생. 너희는 저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왜 갔단 말입니까? 할 때 아니야. 이 이방인들도 너의 형제라고 이런 얘기예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러니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라고 그러지도 않고 우리가 너하고 뭐요? 우리 둘이가 다. 우리 둘이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냐? 그런데 너는 네 동생도 네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죠? 아니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무슨 잔치냐 그랬었고 하나도 안 즐거우니 이거 큰 문제다. 과연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말이 맞다. 나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편 이 돌아온 당자 동생은 뭐를 깨달았을까? 내가 이렇게 망나니로, 그냥 재산 다 털어먹고 이렇게 왔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일꾼으로 취직시켜 달라고 왔는데 이 아버지는 나를 뭐요? 아들로 받아주는 이거야말로 은혜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잔치 할 때 그때 아마 임영일 씨가 기타 치면서 노래도 했겠지요. 할 때 아마 이 탕자는 아버지. 저는 아버님이 이런 아버님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놈을 이렇게 아들 자격이 전혀 없는 놈을 가문에 뭐요? 수치밖에 안 되던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 나는 드디어 아버지의 본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것이 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간임고 인간인지를 하나님은 누가 진짜 구원받을 만큼 천국 갈 만큼 착한 여자인지 착한 남자지 그거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은 이런 탕자를 아들로 받아들인 조건 없이 받아들인 은혜로 받아들인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 같은 놈도 내 같은 년도 하나님은 내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받아 뭐요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때문에 불안해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더 감사하고 더 깊이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여러분도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정말 그 세리와 죄인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생각하신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로 생각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에 너무 얼마나 중요했으면 도망간 아들을 두고 죽었다가 다시 살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꼭 필요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없어지면 안 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그 속에 있는 진실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선미 속에 있는 놀라운 그 생명의 힘을, 그 생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생기를 받아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되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주님, 이런 치유가 우리 각자의 몸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